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 자, 오늘은요, 벌써 10월의 네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은 기운으로 많이 많이 멱살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운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타, 보이는 저녁 상담, 심야 타로 상담입니다. 밤 10시부터 늦은 자정 12시까지 진행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예. 심야 상담 꼭 들러주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선택지는요. 1부터 4까지 4개의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10월의 네 번째 주에요.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주간 운세 첫 번째 선택지 10월의 네 번째 주고요. 잠시만요. 자, 10월의 네 번째 주고 여러분들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타로를 보시면 느낌적인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다 빨갛고 지금 예. 피를 흘리고 있고요. 창이고요. 자, 뭐 여긴 칼이, 뭐 창이고, 뭐 여기, 창 끝에 피가 묻어 있고, 이번 한 주는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요, 대인관계에서 부딪힐 거예요. 여기 고춧가루, 독수리들 보시면, 독수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을 회방하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지만요, 요 고깃덩어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쟁취하셔야 돼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 타로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날카롭게 대인관계에서 부딪힐 때는 양보하시거나 여러분의 주장을 굽히지 말라고, 예.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선택지는요, 여러분의 주장을 굽히시면 안 돼요. 절대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창과 피 묻은 요창 끝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이거는요, 싸움입니다. 싸움. 싸움에서 괜히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여러분을 회방하는 사람, 그리고 라이벌을 상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뭐 피하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저는 과감하게 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이런 고깃덩어리, 그리고 아버지의 타로, 예. 여러분이 능히 그 사람을, 예, 구워 삶을 수 있습니다. 그 라이벌들을, 예. 일주일 내내, 한주 내내,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들은 계속 싸우실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회사에서, 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예,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만큼 일은 잘 되실 거예요. 그잘 되신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문제지. 자, 비즈니스나 이런 쪽으로는 예, 그냥 스트레스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월화수목금 이거는 어느 하나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 싸우실 거고요. 계속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요. 요럴 때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 돼요. 일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독수리, 고춧가루, 예. 솔직히 그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해서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예. 아버지의 타로라니까 적절히, 예. 그 앞에서는요, 절대 싫은 티 내시면 안 돼요. 그냥 네네네 하고 넘어가시는 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얌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절대 그 앞에서는 싫은 티 내지 마시고요. 예. 그냥 앞에서만큼은 그냥 내내 하고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애 쪽으로 알아볼까요? 여신의 타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확대 해석하라면 사랑을 표현하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감정. 분명히, 예, 여러분 옆에는, 예, 연인이 있으시다면, 사귀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한테 나의 감정, 직장 생활이나 친구들 사이 아니면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요, 그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편을 들어주실 거고, 스트레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썸남이나 짝남이라면은, 예,
관계의 발전을 암시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한테도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예, 일로 정신 없는 건 정신 없는 거고, 스트레스 받는 건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인관계가 아니에요. 짝남이나 썸남, 아니면 여러분과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요, 나의 감정 상태를 계속해서 말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많이 위로해 줄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확대 해석하자면, 비즈니스와 연애는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는 최악이에요. 왜냐면, 일이 잘 돼도, 그 일이 잘 되는 걸 회방하려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같이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최악인데, 연애 쪽으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과감하게 표현하시고요. 과감하게 먼저 연락하시고,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여신이니까요. 자, 이거는 고백각도 있습니다. 연애운이 정말 정말 최고로 좋다면, 비즈니스는, 예, 조금 안 좋아요. 근데 타로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 좋을 순 없어요. 일단은 이동수 없고요. 월화수목금 다 빡세실 거고요. 예, 공부를 이직이나 공부하신다면은 공부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안 되실 거고 능률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냥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은 싸워서 이기는 거라고. 자, 고춧가루, 독수리 이런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신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예, 연애 쪽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사랑을 표현하라.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직장이나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지금의 옆에 있는 연인이나 짝남이나 썸남한테 얘기하시면 위로를 받으면서 관계가 많이 발전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내 인생에 해답 가보겠습니다. 딱히 요 타로들이, 예, 다 시뻘겋죠? 예. 황금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예, 그런 게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비즈니스에 집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내 인생에 해다 가볼게요. 자, 기회라고 생각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하라. 월화수목금 무조건 빡세시겠지만, 예, 지지 마시고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일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네, 사랑의 해답 또 가볼게요. 잠시만요. 이번 한 번만 받아주어라. 이번 한 번만 받아주어라. 오, 고백각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예, 고백각이에요. 그런데요, 요렇게 비즈니스가 좀안 좋을 때는, 예, 여러분의 눈높이에 살짝 맞지 않는, 예,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분한테 좀 기회를 줘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사람, 그리고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꼭 사귀고, 뭐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시는 거. 고백각입니다. 이번 주 고백 들어올 거예요. 자, 가볼까요? 태양입니다, 태양. 비즈니스 고춧가루들은 많지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예, 결과는 좋아요. 꼭 싸워 이기시고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고백각입니다. 들어올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받아주어라. 좋습니다. 월화수목금 어느 것 하나, 예,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예, 일은 힘드실 거라는 것. 대신 그 스트레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혹은 짝남이나 썸남 으로 인해, 예, 그분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풀어주실 거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 고백각이네요. 이번 한 번만 받아주어라. 한번 기다려보세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10월의 네 번째 주에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예요. 이번 주요, 굉장히 좋은 황금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되실 거예요. 돈 들어올 거고요. 첫 번째 이건 빼박이에요. 무조건 돈만 원이라도 들어옵니다. 횡재수예요. 로또라도 사시고요. 예, 가만히 있어도 지갑을 줍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행운이고요. 황금이에요. 행운이면서 황금. 황금. 또 황금이면서 또 행운이에요.
한 목요일 정도 가시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 가시면 분명히 들어올 거고요. 주 후반에 여러분 어쨌든 이번 주에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욕심내지 마세요.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새로운 일을 하신다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세요. 자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 명상을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요거 반짝거리는데요. 자 명상을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워워 자중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돈 들어온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벌리시면 안 돼요. 일단은 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는 광대의 타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잘 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 워워하세요. 다 벌려놓으시면 수습이 안 됩니다. 자, 지금 들어온 돈마저 생각지도 못한 지출로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또 고기 덩어리가 알맞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돈 들어온다는 사실, 일이 잘 된다는 사실, 뭐 로또를 맞았다, 지갑을 주셨다, 행운이 들어온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기분파는 아닌데요. 의리를 중시하고 돈이 들어오면 예, 돈을 그만큼 써요. 여러분들은 쓰는 만큼 또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만큼 또 써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에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예, 이번 주만큼요. 뭐 다음 주는 상관없어요.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이 예, 기다리시던 그 돈이 들어올 거고요. 요거는 행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합격 운이 있습니다. 요럴 때 시험 보셔야 돼요. 예. 요럴 때 시험 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엄청나게 좋은 타로이기 때문에 요거 선택하셨죠. 그럼 이번 주 적어도 다음 주 이게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 벌리지 마세요. 예, 뭐 시험 준비하시나요? 뭐 무리해서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쓰러집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욕심내지 마세요. 제가 목요일쯤 돈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어쨌든 들어오실 거예요. 안 들어온다. 내가 뭐 토요일 아침까지 듣는데도 뭐 깜깜무소식이다. 그럼 로또라도 사세요. 이번 주는 행운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망설이셨던 일을 처리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이번 주예요. 걱정되시고 불안하시고 미뤄오셨던 일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면 의외로 일이 잘 풀릴 겁니다. 다만 갑자기 예, 일 벌리지 마세요. 예. 한 3개 정도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한 2개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다 욕심내서 쓰러질 만큼 하시면은 그거 독이 됩니다. 그거는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안 하던 행동 하지 마세요. 예. 미뤄왔던 일, 고민했던 걸 처리하는 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아 이거 갑툭튀처럼 튀어나온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신다든지 자 그런 시기는 아니세요. 지금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연애운 말씀드릴까요? 연애운은요 뉴러브예요. 자 이 뉴러브라는 게 일단은 예, 새로운 사랑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들어온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진짜 생판 없었다 그럼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누군가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썸남이나 짝남이나 썸녀가 있다면은 그분들과 자 부처이긴 하지만 예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예 여러분한테 기회를 줄 거예요. 뜬금포 연락이 온다든지 예. 첫 번째, 예, 진짜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사람, 뉴페가 나타날 거고요. 뭐 짝남이니 썸녀니 뭐 이런 거 있으셨다면 자, 그 사람들이요. 자, 새로운 사랑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그런 거 있으시죠? 예. 자, 아무 생각 없이 카톡을 딱 열어봤는데 생전 오지도 않았던 연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예, 잘 지내요? 뭐 이런 거 있죠. 야 이런 게 올 거고 훅 들어올 겁니다. 어쨌든 뭔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연애의 타로고요. 그 다음에 시험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거 선택하셨다면 다음 주 뭐 10월 뭐 얼마 안 남았죠. 10월 내내 여러분에게는
뭐 이직도 좋고요. 시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돈은 전 목요일 봅니다. 어쨌든 주 후반에 들어올 거고요. 행운과 황금의 이익. 진짜 돈만 원이라도 들어올 테니까. 예, 뭐 하여튼 돈만 원뭐 얼마 안 되죠? 어쨌든 예, 금전적인 이익과 행운이 함께하는 이번 주예요. 자, 무리한 투자나 이동수라든지 그런 건 주의해 주시고요. 다만 예, 고민해왔던 거좀 걱정스러웠던 걸 처리하기에는 좋은 한 주이지만 갑자기 갑툭튀로 이상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좀 워워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의리입니다. 의리. 근데 지금 이번 주만큼은 너무 알리지 마시고 나중에 베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내실을 다질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뭔가 이겁니다. 자, 당신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죠. 내실을 다질 때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정보책을 만나라. 정보책을 만나라. 자, 그 사람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혹은 누군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나타나고, 예, 그 사람과의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책을 만나라. 좀 정보를 알아내라. 그런 의미겠죠? 어쨌든, 뉴페가 여러분에 들어오는 그런 한주 되실 거예요. 자,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10월에 네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신중하게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가운데 시뻘건 자, 머리를 산발한 소년이 있습니다. 골치 아프단 얘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창해요. 주간 운세인데요. 예, 거창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원숭이의 타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지금 생각해봤자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내일을, 우리는 내일을 알수 없습니다. 대비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사실 그 누구도 모르는 게 내일이에요. 그죠?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여러분이 이번 한주 거창한 뭐 테마라고 할까요? 주제를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 미치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위기의 한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예,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태양이고요. 황금에 가면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달성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황금의 가면과 해바라기, 태양. 이번 주 초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얻게 되실 거예요. 해결책이 됐던 일이 잘 풀리던 그 무엇이 됐든 주 초반에는 걱정 없이 풀어질 거예요. 자, 그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 해결책이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굉장히 대의 명분을 원하고 계세요. 이번 주는 아, 나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실 거예요. 근데요, 그냥 눈앞에 있는 뭐가 됐든지 간에 쉬운 것부터 처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 초반에 이루어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니까요. 그게 작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여기 고민을 하는데요. 고민과 스트레스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원숭이의 어리석음과 여기 독수리라면요, 그냥 한없이 의기소침해지고 한없이 땅굴 파고 들어가고 한없이 그냥 끝까지. 예. 좌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고요. 솔직히 우리는 내일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대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성실히 지내시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
멀리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만 견디세요. 그게 필요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에너지, 이번 한 주만 버텨보세요. 그한 주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는 분명히 뜻하지 않는 행운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당신은 이미 사랑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독수리나 이런 고민과 갈등에 타로 있다면은 예, 연애운 쪽으로 무언가 이벤트, 불꽃 튀는 예, 그런 상황이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펼쳐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쏘쏘고 유지입니다. 자, 재회를 기다리시거나 연락을 기다리셨다면 이번 한 주는 놔두세요. 예,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요. 여러분이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타로이고요. 그 다음에요, 뭐, 결정 내리지 마세요. 갑자기 선언하신다거나, 나안 해라든지, 아, 나 이제 이거 큰일 났다라든지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 결정은 다음 주라든지 이렇게 미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은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내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데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만큼 예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다 극단적으로 치달을 거예요. 요럴 때 이동수 없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부딪히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것만, 이유를 달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세요. 뭐, 잘하시겠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내가 힘들고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상황이 그냥 계속 꼬인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주 초반에 그나마, 예, 일이 하나 풀려서 그 정도로 만족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지, 괜히 예민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반응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나마 이번 주에 들어오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에너지 삼아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대의명분, 멀리 보지 마세요. 자,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함이 극에 달한 이번 한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시키는 거 하시고요. 부딪히지 마세요.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하라. 그렇죠. 그냥 상황을 주시하시는 거지. 부딪히거나,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기소침. 너무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그죠? 이번 주는요,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는 한 주지, 예. 연락을 기다리신다거나 재회를 바라셨다면, 그냥, 예, 기다리세요. 자, 요거 가보겠습니다. 말탄 기사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식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죠? 이제, 자. 말탄 기사입니다. 일이 풀려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서서히 조금씩 풀려갈 겁니다. 이번 한 주는 하루하루 성실히 지내시는 거예요. 목표를 삼으시고 그 정도도 이번 한주 충분한 거예요. 주 초반에 있는 행운이나 기회, 좋은 소식 이런 거또 기다려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10월의 네 번째 주고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회 타로가 있고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라는 타로가 있고, 요거는 자만심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 달의 타로는 변덕을 상징하는데요. 예. 변덕은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자, 그런데요. 이 기회를 만났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기회.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달이에요. 자만심. 자만심이 여기서 제가 봤을 땐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왜냐면요. 예, 돌덩이에요. 자꾸 적당히 멈추시려고 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비즈니스, 연애, 대인관계, 이직, 이사 다 마찬가지세요. 지금은요. 욕심내서 물어뜯어야 될 시기시고요.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는 시기, 여러분이 안 하던 행동 하실 시기, 그리고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행동하세요. 행동을 먼저 하시고 생각하세요. 생각만 하면 그냥 생각으로 모든 게다 그쳐버릴 거예요. 지금 이번 주는 어쨌든지 간에, 뭐가 어쨌든 간에 조화와 절제와 균형, 적당히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돌덩이의 타로는요, 찌뿌드드하고 무언가, 이 몸이 좀 피곤해요. 아, 그래서 또 핑계를 댈수 있겠네요.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어쨌든 건강이 좀, 뭐, 피곤하다. 그런 게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 타로는요, 주술사가 바닥에 뼈를 뿌리면서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해요. 적당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더 지켜보겠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넘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벽 앞에 웅크린 요 사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하시고 새로운 뭐 일을 벌리시는 건 분명히 이게 참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미루기도 하고요. 돌덩이, 정체, 변화하지 않는다. 미루기도 하고요. 그냥 내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내 책임이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걸로 또 핑곗거리를 삼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실망. 아, 잘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면서 움직이기가 싫은 거,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든다거나 과감하게 이직이나 이사를 하신다거나 이동수 앞에 머뭇거리신다거나 그런 게 이번 한주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은 자,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생각하시지 마세요. 생각은 답이 안 나옵니다. 또 노력하시고 변화하시고 욕심내시고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뛰어드셔야 돼요. 그게 이번 한 주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타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짝남과 썸남 있으시다면 마음의 표현 하세요. 해야지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이번 주예요. 자, 노력이기 때문에, 주변에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면요, 사람들, 뭐, 친구들 모임에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나가보시고요. 썸남이라든지, 뭐, 짝녀라든지, 짝남 썸녀라든지, 어쨌든, 가볍게 연락 한번 툭 던져보세요. 의외로, 반응 괜찮으실 거예요. 딱히 제가 뭐,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한 주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스스로 변화라는 시기지, 변화를 하는 시기에서 그게 돈이 되진 않겠죠. 금전적인 큰 이익은 없을 거고요. 자, 요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무언가 선택을 하셔야 될 일이 들어옵니다. 저는 과감하게 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한 주는 아니에요. 분명히 뭐 하나 선택하라고 누군가 말을 할 겁니다. 대비하시고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세요. 자, 요거는요, 내 인생의 해답 또 가볼게요. 잠시만요. 어쨌든 여러분의 선택을 다른 사람한테 밀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지금 당신에겐 휴식이 먼저다.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라. 예. 자, 그렇다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휴식이 먼저다.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라. 너무, 예. 갑자기 잘 되는 걸 바라진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일단은 뭐든지, 자, 연락하시는 거고, 연애 쪽도 연락하시는 거고, 비즈니스도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휴식이 먼저다. 생각을 조율하라. 너무 갑자기 잘 되는 거 없겠죠? 그죠? 천천히 한 발씩 나아가신다. 그한 발을 시작하는 게 이번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2번 타로는 어떤 타로일까요? 가볼게요. 자, 여황제의 타로입니다. 방패로 상징되는 내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한주 여러분한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주어진다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고집을 피우세요. 절대 아까 수동적인 의미 다른 사람한테 내 선택권을 넘기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좀 고집을 부리세요. 자, 질르시고요. 먼저 연락하시고요. 고집 부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한 발씩 나아가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발 나아가고 내 의견을 고집 부리는 시기세요. 선택권이 왔을 때, 선택을 결정지어야 할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뛰어드시는 거전 추천드릴게요.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